괜찮나? 네, 뭐. 근데 부장님은 괜찮으세요? 말도 안 돼. 두 번이나 타셨으면서 안 무서우세요? 그럼. 원래 이 공포라는 건 놀이기구 따위를 타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럼 부회장님은 뭐가 무서운데요? 그건 알거 없어. 그럼 가지. 허리케인 뿜뿜 타러 가시는 건가요? 아니, 김 비서가 원하는 거 타러. 정말 안 타실 거예요? 엄청 재밌는데? 괜찮아. 김 비서가 7번 타는 동안 잘 지켜봤으니 그걸로 충분해. 죄송해요. 실컷 하라니까 너무 신나서. 그렇게 재밌었나? 네. 저 실은 회전목마 엄청 타보고 싶었거든요. 어릴 때 가족끼리 여기 놀러 왔었거든요. 저도 회전목마가 너무 타고 싶은데 그때는 구경만 했거든요. 왜지? 애가 셋인데 자유형권 끊으면 너무 비싸잖아요.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사줘봤자 어차피 전 너무 어리고 겁도 많아서 별로 못 탔을 거예요. 그래도 오늘 소원 성취했네요. 다행이군.